안내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를 배경으로 한 여러 SF 영화들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차량 스스로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장면이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Auto drive engaged. 공상과학 속 이야기처럼 느껴졌던 이런 자율주행 기술은 이제 우리의 생활 속에 성큼 다가와 있는데요. 하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람이 아닌 기계가 운전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의구심과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연 기계가 사람보다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까? 인공으로 만들어낸 센서들이 사람의 눈과 귀보다 더 정확할 수 있을까? 그런데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은 우리가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자동 엘리베이터가 처음에는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수동이었다는 사실. 1940년대까지만 해도 세상의 모든 엘리베이터에는 이렇게 오퍼레이터, 엘리베이터의 운전사가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탑승하고 나면 운전사가 직접 손으로 문을 닫고 레버를 당겨서 엘리베이터를 움직입니다. 안전한 속도로 원하는 층에 멈추도록 브레이크도 걸어야 했죠. 오퍼레이터 없는 자동 엘리베이터가 처음으로 운행되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불안한 마음에 수십 층의 건물을 걸어서 올라가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의 우리는 어떤가요? 버튼만 누르면 원하는 층에서는 전자동 엘리베이터를 너무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사람이 직접 운전하는 엘리베이터가 아직까지 있다면 오히려 더 불안하게 느낄지도 모르겠는데요. 왜 우리는 자율주행 엘리베이터는 신뢰하면서도 자율주행 차량은 믿지 못하는 걸까요? 자동차의 자율주행에는 6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자율주행의 개념이 전혀 없는 레벨 0부터 사람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레벨 5가 완전 자동화 단계입니다.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 중에서 레벨 3까지는 여전히 운전자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Self-drive on. Self-drive engaged. 즉, 레벨 3의 자율주행까지는 시스템 스스로 완전히 운전을 담당하지 못하고 사람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역할이라는 뜻이죠. 자율주행의 선두주자라 할 수 있는 구글 드라이브의 초기 단계에는 시스템이 주행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사람이 운전을 책임져야 하는 레벨 3의 자율주행이었습니다. 시험주행에 탑승한 운전자들은 초반에는 모두 긴장을 늦추지 않고 전방만 주시하며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시험주행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차 자율주행에 익숙해지고 결국 조금씩 딴짓을 하고 핸드폰을 보고 심지어 화장을 하거나 잠에 드는 일도 생겼습니다. 아직 사람의 운전을 보조해주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술을 과도하게 신뢰하게 되면서 결국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자율주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된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F 영화에서 등장하는 장면들은 시스템 스스로 완전히 운전을 담당하는 레벨 4 이상의 자율주행이지만 현실에서 우리가 접해온 자율주행의 모습들은 아직까지 이런 단계에 이르지 못한 과도기적 기술이었기 때문입니다. 세계 각국에는 이미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고도 자동화 단계인 레벨 4의 자율주행 서비스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업체는 무인 자율주행 택시를 운영 중인 미국의 웨이모인데요. 구글 드라이브 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이 서비스는 2015년 최초의 시험주행을 거쳐서 지금까지 심각한 교통사고 한 번 없이 안전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5년 넘게 지속하고 있습니다. 차량의 윗부분에는 360도의 모든 방향을 300m까지 볼 수 있는 라이다 장치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라이다는 쉽게 생각하면 레이더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차의 사방에 있는 센서가 초당 수백만 회의 레이저를 발사하고 그 빛이 물체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을 계산해서 주변 사물의 거리와 속도를 측정하는 장비입니다. 단순히 가시광선에 의한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주변 상황을 판단하는 첨단 기술이죠. 라이다뿐만 아니라 차량에는 총 24개의 카메라가 모든 방향을 커버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고 이 카메라는 단순히 사방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사물의 거리와 속도, 신호등의 색깔까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 카메라의 최대 가시 거리는 500m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대도시에서 한 블록의 거리가 500m 정도 되기 때문에 쉽게 생각하면 다음 블록의 신호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각적인 정보만으로는 파악되지 않는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차에는 고성능 마이크가 장착되어 있어서 사방에서 들리는 소리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합니다.
예를 들어서 앰뷸런스나 소방차 같은 응급 차량의 사이렌이 들릴 경우에 상황을 판단해서 안전하게 갓길로 피해줄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이런 자율주행 차량이 아무리 최첨단 센서들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안전운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질적으로 운전을 얼마나 잘하느냐, 바로 운전에 대한 기술과 경험일 겁니다. 사람의 경우에도 분명 많은 거리, 다양한 상황에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이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을 텐데요. 저도 거의 20년 넘게 운전을 해오면서 나름 베테랑 운전자라 자부하고 있지만 아마 제가 운전한 전체 주행거리를 따져보면 20만 킬로도 되지 않을 겁니다. 그것도 제가 아주 자주 다니는 지역을 중심으로 상당히 제한적이고 반복된 운전 경험이죠. 자율주행이 안전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이 경험입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웨이모의 경우에 5년간의 서비스 기간 동안 운행한 총 거리가 3,20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 데이터들은 인공지능에 의해 분석되고 또 보완되어서 다시 모든 차량에 전달되기 때문에 각각의 자율주행 차량들은 모든 차량의 경험을 공유하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는데요. 평균적인 운전자의 연간 운행 거리가 약 2만 킬로 정도 된다고 하니까요. 3천만 킬로미터의 운행 거리는 무려 1,600년의 운전 경험과 동일한 셈입니다. 운전 경험과 더불어서 사고를 미리 예측하는 능력도 안전운전의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자율주행 시스템은 실제 도로에서 축적한 운전 경험에 여러 새로운 가능성을 추가해서 다양한 돌발 상황들을 시뮬레이션합니다. 주변의 차량들이 직진할지 회전할지 속도를 어떻게 바꿀지 등등 다양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서 예측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어내죠. 지금 보시는 장면에서 주행 중인 다른 차량을 표시하는 마크들은 하나의 모양이 아니라 실시간으로 계속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행 중인 차량들이 방향이나 속도를 바꿀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시뮬레이션해서 이 차량과 충돌 가능성이 있는 영역들을 1초에도 수십 번씩 계속 바꿔나가고 있는 겁니다. 마치 수백만 번의 가능성을 미리 경험하고 최적화된 한 가지 방법을 찾아내는 닥터 스트레인지처럼 말이죠. 자율주행은 고도화된 최첨단 센서들과 이를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인공지능, 축적된 다양한 경험과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율주행에서 가장 크게 우려되는 부분은 센서의 오작동 부분입니다. 아무리 1초에 수백만 개의 정보를 수집하는 센서들이 장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날씨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주변 상황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분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를 센서 오작동에도 자율주행 차량이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는 달리고 있는 도로에 대한 정보를 미리 또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보가 바로 3차원으로 제작된 정밀 도로지도입니다. 현실을 그대로 가상에서 구현하는 것을 디지털 트윈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 정밀 도로지도는 이 디지털 트윈 기술을 이용해서 현실의 도로 그대로를 디지털로 구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차량이 달리고 있는 정확한 위치뿐만 아니라 도로의 경계, 차선, 횡단보도와 방지턱, 교통신호 같은 도로 위의 거의 모든 것이 아주 정밀하게 디지털로 구현되어 있습니다. 그 정밀도 역시 25cm급으로 일반적인 내비게이션이 사용하는 지도와는 차원이 다른 수준이죠. 이런 정밀 도로 지도는 안전한 자율주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지만 이를 구축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과 많은 인력, 또 시간이 투자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기업에서 이를 만든다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정밀 도로 지도는 국토교통부에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이 아직 먼 미래의 이야기 같지만 2021년 현재 전국의 모든 고속도로를 포함한 6,700km 구간의 정밀 도로 지도가 이미 완료된 상태입니다. 충분한 기술의 자율주행 차량만 준비된다면 우리나라의 모든 고속도로에서 지금이라도 안전한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의미죠. 국토교통부는 내년까지 일반 국도 전 구간을 완료하고 2025년까지는 4차선 이상의 모든 지방도와 군도까지 정밀 도로 지도를 완성할 계획입니다. 미국처럼 국토가 넓은 나라에서는 정밀 도로 지도 구축에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운행 중인 자율주행 차량들은 자체적인 센서와 알고리즘에 더 의존하는 방식인데요. 우리나라는 전 국토에 대한 정밀 도로 지도가 몇 년 내로 완성되기 때문에 자율주행에 있어 오히려 더 안전한 환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사람이 130만 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지난 20세기 100년 동안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무려 6천만 명. 그런데 더 가슴 아픈 사실은 이런 교통사고의 90% 이상이 자연재해나 피할 수 없는 원인이 아니라 단순한 사람의 실수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운전에 한번 익숙해지고 나면 운전 자체에만 집중하지 않게 됩니다. 운전을 하면서 딴 곳을 보고 딴짓을 하고 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을 하고 심지어 난폭 보복 운전을 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문제는 자율주행 차량에서는 절대 발생하지 않는, 아니 발생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차량을 제어하는 첨단 기술과 도로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정밀 도로지도 기술이 더해졌을 때 비로소 안전한 자율주행은 공상과학이 아닌 우리의 실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으로 움직이는 엘리베이터에 아무 꺼리낌 없이 오르는 것처럼 언젠가는 운전자 없는 차량에도 마음 놓고 탈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날이 그리 멀지만은 않아 보입니다. 지금까지 빨간도깨비였습니다.